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교재 105쪽에 있는 파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리가 일단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자, 순차 파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파일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요. 자, 순차 파일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데 무조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는 순차 파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의 이용 효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가는 거니까 중간에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체를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 매체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만 검색을 할때 불편하다라는 거죠. 왜 검색을 할때 불편하냐면 무조건 찾을 때도 앞에서부터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뭐 C다. 그럼 너 C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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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봐줘야 돼요. 내가 찾는 게맨 끝에가 있다. 그럼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순차 접근이 가능한 것은 대표적인 매체로서 뭐가 있냐면 자기 테이프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테이프. 그래서 자기 테이프가 이제 순차 처리를 가능하게 한 매체가 되고, 하지만 이걸 처리하는, 검색하는 속도는 가장 느린 거죠. 속도는 가장 느리다. 자, 하지만 이제 매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순차적으로만 할수 있고, 또안 좋은 점은 뭐냐면 특정한 데이터를 삽입을 하거나 또 삭제를 할때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에 1000개가 있다. 1000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 좀 삭제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중간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 데이터, 900몇 개의 데이터를 다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를 할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시간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됐냐? 일괄 처리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일괄 처리라는 것은 이제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처리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뭘 만들었겠습니까? 직접 파일이다라는 걸 만들었어요. 앞에서부터 빈 공간 없이 차곡차곡 저장하고 검색을 하려니까 조금 불편해서 아무데나 네, 여기 있으면, 자, 여기에 데이터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꼭 눌러서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차곡차곡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게 직접 파일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직접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자, 임의의 공간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아무 공간에 저장을 하면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은 접근 시간이 빠른 거죠. 네. 접근 시간이 빠르다. 순차적 파일에 비하면 훨씬 빠른 거죠. 아무데나 꼭 눌러서 저장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삽입 삭제도 더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순차 파일보다 훨씬 용이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꺼내가지고 예, 삭제하면 되고 데이터 집어넣을 때도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삽입 삭제가 용이하고 얘는 삽입 삭제가 불편하니까 입력과 출력이 자주 일어난다면 이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입출력이 자주 일어날 때 사용하는 게더 낫겠군요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을 한번 볼까요? 네. 색인 순차 파일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순차 파일인데, 자, 여기 순차 파일 써져 있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네, 색인이라는 말이 붙었군요 라는 거예요. 색인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목차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이제 샀는데 아, 이 책의 내용은 과연 뭐가 들어있지 라고 궁금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열어보세요? 책 맨 앞에 있는 목차를 열어보죠. 네, 그래가지고 아 대강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색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색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색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인 영역을 보고 여러분이 몇 페이지인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 목차는 어때요? 그럼 앞에서부터 훑어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훑어봐요. 앞에서부터 훑어봐가지고, 아, 여기가 몇 페이지가 있네요? 그럼 해당되는, 페이지에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순차 접근과, 네,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접근. 네,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색인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주소를 찾아가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얘는 영역이, 색인 영역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자, 일단은 무슨 영역이 있냐면, 기본 영역이 있어요. 네. 자, 기본 영역이 있고요. 네, 무슨 영역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색인 영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쓸데없이 무슨 영역이 있냐면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색인 영역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겠죠? 목차가 저장되는 영역이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기본 영역은 뭐냐면 순수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을 우리는 기본 영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버플로우는 뭐냐면 만약에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공간이 없을 때, 빈 공간이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한 이미 임시적인 공간이다라는 거죠. 예비로 확보해 두는 공간이 됩니다.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색인 영역은 레코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색인이 저장된 영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순차 파일, 직접 파일, 색인 순차 파일을 봤을 때 어떤 게 특이하나요? 색인 순차 파일이 더 특이하죠. 그래서 직접 파일에 관련된 문제는 별로 없고요. 색인 순차 파일에서 이런 영역에 관련된 문제죠. 영역 세 가지가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순차 파일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특징적인 거 속도가 느리지만 매체 후 활용도가 높고 삽입 삭제할 때 불편하다 이런 특징을 가진 건 이제 순차 파일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1번 문제 보세요. 자, 버블 정렬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버블 정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세 번째 패스까지 실행한 정렬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죠. 5, 2, 3, 8, 1 있다 그죠? 네. 5, 2, 3, 8, 1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버블 정렬하면 뭐를 생각해 주면 되냐면 뽀글뽀글 물방울 모양을 생각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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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출발해서부터 이렇게 자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면 네, 이 모양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1단계 한번 잡아볼까요? 1단계 네. 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것을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비교했더니 누가 더 작은가요? 네, 2가 더 작죠? 그래서 2가 오고 5가 되겠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이것과 이걸 또 비교하는 거죠. 3하고 5를 비교했어요. 자, 3이 더 작군요. 그럼 자리를 바꿔야죠. 자, 이렇게 비교했어요. 5하고 8하고 어때요? 자리 바꿀 일이 없군요. 그대로 놔두고요. 또 이렇게 비교하세요. 1하고 8을 비교합니다. 자, 1이 더 작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줍니다. 자, 이쁘게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1단계를 한 결과는 2, 3, 5, 1, 8이다. 그래서 맨 나중에 있는 8이 결정이 됩니다.
가장 큰 데이터 파리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1단계 결과. 자,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 그러면 일단 어때요? 두 번째는 이제 맨 끝에 팔이 있는 것 중에 다 뒤에 다 팔이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비교하세요. 그러면 2가 더 작죠. 그러니까 2, 3 이렇게 되겠군요. 네, 맞죠? 3과 5를 비교할까요? 네, 바꿀 일이 없군요. 자, 이렇게 비교할까요? 1과 5를? 네, 1이 더 작죠.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1이 되고 얘가 5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끝이죠. 그러면 이제 예쁘게 써볼까요? 2, 3, 1, 5, 8. 자, 얘는 아까 결정된 거, 얘는 방금 결정된 것이 되죠. 자, 3단계 들어갑니다. 3단계. 자, 비교해 볼까요? 네, 자리 바꾸나요? 네, 안 바꿔요. 비교해 보세요. 자리 바꾸나요? 네, 바꿔요. 그래서 1이 되고 3이 되는 거죠. 얘도 이쁘게 써볼까요? 2, 1, 3, 5, 8.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되는군요. 그래서 3단계를 마친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패스까지 실행한 결과는 2, 1, 3, 5, 8.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네,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를 거칩니다. 데이터가 5개일 때 4단계. 자, 비교하니까 어때요? 바꾸죠? 1, 2, 끝났죠? 그래서 1, 2, 3, 5, 8. 데이터가 5개가 있었을 때 4단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정렬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런 데이터가 정렬 결과를 마치면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된 결과가 보여지죠. 그래서 정렬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중간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정답은 1, 3, 5, 8,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 정답을 수정해 주면 되겠군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임의의 자료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힙이 돼요. 그래서 힙트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최대 힙, 최소 힙 해가지고 가장 큰 것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 우리는 이거를 최대 힙트리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것이 위로 올라오는 구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최소 힙트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할 때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는 무엇이다? 힙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3번입니다. 네,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합병 정렬은 힙 정렬에 비해서 더 많은 기억 장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합병이다 라는 것은 머지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2way merge sort 생각나요? 네.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2a merge죠. 2의 배수승으로 묶어서 가는 거죠. 처음에는 두 개를 묶어서 결과를 여기다가 어째야 돼요? 저장해 놔야 돼요. 두 개를 정렬한 결과를. 또 두 개를 정렬한 결과를 저장을 해두고 또 두 개를 결과 저장해주고 두 개를 정렬한 결과를 저장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데이터 영역이 있지만 중간 결과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군요. 이게 이제 머지 소트죠. 또 그 다음은 어때요? 네 개를 정렬한 결과를 또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죠. 또 이렇게 네 개를 정렬한 보관 장소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여덟 개를 보관할 저장 장소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더 많은 기억 장소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퀵 정렬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최악의 경우 그랬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5의 n 제곱이다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죠. 퀵 정렬에서는 여러분 정렬 방식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퀵 정렬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행 시간이 있고 최악의 수행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가장 나쁜 상태에 걸릴 수가 있죠. 그걸 우리는 최악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퀵정렬의 이제 평균 수행 시간은 n 로그 2의 n이 됩니다. 로그 2의 n.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퀵정렬만 그렇습니다. n 제곱이다. 이렇게 서로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2번도 맞는 경우가 됩니다. 됐죠? 그다음 힙정렬의 수행 시간은 최악인 경우는 n 로그 2의 n이 되어 최악과 평균이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것이고, 4번에 보면 삽입정렬은 정렬할 자료가 이미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는 경우 효과적이다. 정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삽입정렬의. 네. 자, 여러분이 삽입정렬 한번 생각나요? 어떻게 했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자, 이렇게 있다 하면 처음에는 두 개를 정렬을 하죠. 그 다음에 세 개를 정렬을 하죠. 그 다음 네 개 정렬을 하죠. 예, 이렇게 다섯 개 정렬을 하죠. 내부적으로 정렬이 이미 되어 있다면 서로 자리 바꿈을 할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4번 문제 볼까요? 네, 추가로 기억 공간을 많이 요구하는 거. 추가로 기억 공간을 더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렬 방식 무엇이다? 라고 그랬어요. 네, 머지 소트다. 이제 합병 정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과정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정렬된 데이터에서 이진 검색을 수행할 경우 그랬어요. 이진 탐색 자체가 어때요?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비교 횟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씩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정렬을 해놔야 되는 거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4, 6 한번 써볼게요. 네, 4, 6, 11,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6, 11, 12, 자, 15, 17 됐죠? 그다음에 18, 20, 2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에다 번호 한번 붙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다. 번호를 붙였어요. 자, 지금부터 제일 먼저 하나씩 해봐야 되겠죠? 4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4 찾기 들어갑니다. 4. 자, 그러면, 자, 첫 번째와 마지막 째. 네,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5가 나왔어요. 2분의 1 플러스 9는 5. 다섯 번째를 찾아갑니다. 이렇게요. 자, 다섯 번째 찾아갔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얘가 커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는 오른쪽에 있지는 않겠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지고 다시 한번 이진 탐색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2분의 가장 작은 데이터 1번, 가장 높은 데이터 4번이 있군요. 네. 2분의 5니까 2.5가 돼서 정수만 취합니다. 2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찾아갔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6의 커버리니까, 자, 네. 여기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네. 2분의 1 플러스 1 해가지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갔더니 4가 있어요.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4는 몇 번 만에 찾았어요? 네, 세 번 만에 찾았군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 4는 세 번 만에 찾았어요. 라고 이제 메모를 해 놓고요. 자, 3회 검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6을 검색을 해볼까요? 네. 지금부터 6을 검색하겠습니다. 그래서 4는 4번 만에 찾았어요. 네. 자, 이거는 바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요. 네. 자, 얘도 찾아갑니다. 2분의 1 플러스 9를 하면 5가 됐어요. 자, 다섯 번째 찾아갔더니 뭐가 있어요, 지금? 15가 있군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없어요, 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거 1, 2, 3, 4를 가지고 또 한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4 해가지고 5가 돼가지고 2가 되죠. 2. 자, 두 번째 찾아갔더니 6이에요. 찾았군요. 그럼 얘는 몇 번 만에 찾은 거예요? 두 번 만에 찾았어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는 세 번 만에 찾았어요. 얘는 두 번 만에 찾았어요. 됐죠? 자, 이제 11을 찾겠습니다. 11 찾기. 자, 얘는 몇 번 만에 과연 찾을까? 한번 볼까요? 네. 2분의 1 플러스 9는 5죠. 다섯 번째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다섯 번째 찾아갔다니 15가 있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11이죠. 그럼 이제 여기는 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앞에를 가지고 또 2분의 1 플러스 4를 했더니 이 2번이 나왔죠. 두 번째를 찾아갑니다. 자, 두 번째 찾아갔더니 6이 있어요. 그럼 얘보다는 얘가 크잖아요. 그럼 남는 거 이거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합니다. 네. 됐죠? 자, 2분의 네, 3 더하기 4가 돼가지고 7, 3점 얼마니까 세 번째를 찾아갑니다. 네,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11이 있군요. 그럼 11도 어때요? 세 번 만에 찾았어요. 자, 이제 12를 찾겠습니다. 12. 자, 12 찾기 들어갑니다. 얘를 잠시 지워볼게요. 네. 자, 제일 먼저 12 찾기 하기 위해서 2분의 1 플러스 9는 해가지고 다섯 번째를 찾아가세요. 다섯 번째. 자, 여기 갔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15는 커버리죠. 그래서 이제 얘는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는 없겠군요. 자, 앞에를 가지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4를 하면 2가 나오죠. 소수는 버리니까 정수화시켜서 두 번째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찾아갔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작아버리죠. 그럼 얘를 또 무시하는 거죠. 자, 두 개가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2분의 3 더하기 4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네. 세 번째를 찾아갔더니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작아버리군요. 그럼 여기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도 알고리즘 상으로 이제 돌려야죠. 그래서 2분의 자, 4 더하기 4 해가지고 네 번째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12가 있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는 몇 번 만에 찾았어요? 네, 네 번 만에 찾았어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 만에. 네. 그러면, 자, 비교의 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는 그럼 무엇이다? 네, 바로 4번에 있는 1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네, 자료 구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